영호가. 어, 왔어? 어, 이제 왔어. 오, 뭐야. 나 아침에.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아, 내가 오늘 도넛 만들잖아. 어. 근데 제빵 기계 사러 아침에. 제빵. 와, 야, 나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아, 진짜? 아, 거기서. 맞아, 거기 제빵도 많이 팔지, 거기. 쇼핑할 거 왜 이렇게 많아, 거기? 내가 야심차게 도넛을 배워왔는데. 어. 실패할 수도 있다. 아, 그거 동영상 보내준 거 너야? 아니면 내가 지금. 아, 그 너야? 어, 내가 한 거야. 그러면 그거 그 도넛이 네가 만든 거야? 그래. 아, 진짜? 어. 나 그거 적인 줄 알았어. 가르쳐주는. 아, 그냥 이런 거 만들 거다라고 보내준 줄 알았어. 아니야, 그게 내가 한 거야 집에서. 어. 내 사촌 동생이라. 아, 비주얼. 맛있겠다. 와, 진짜 치즈 때려놓다 이거. 이거는 명칭이 뭐라고? 이거 그냥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치즈랑 식빵이랑 치즈랑 빵 계란만 끝이야. 들어간 거야? 아니, 계란도 안 들어갔어. 계란 안 들어갔어? 어. 오, 이거 계란 다 치즈야, 아니야? 다 치즈. 와, 커스터드도 만들어? 커스터드 크림 넣어가지고. 와, 제대로 나니까? 아니, 그 집에서 해도 그렇게 동그랗고 통통하게 튀겨져, 그게? 그게 집에서 해가지고 어. 편차가 좀 있어. 근데 아~ 내가 한번 해보니까 어. 어떤 두께로 해야지만. 아, 그래? 네, 이것도 샀다. 온도계? 어. 아침에 바짝 쇼핑하다 늦은 거야, 지금. 오늘은 뭐해, 용우가 너? 나 오늘 소세지. 여, 소세지. 소세지를 고기를 직접 가는 것부터 해서 다 만들 거고. 어. 그 다음에 그 소세지를 스모커에 잠깐 넣었다가 살짝 익혀서 마지막에 팬프라잉해서 먹을 거야. 그걸로 핫도그도 와. 먹고. 나 소세지 만들어 보는 거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쉬워. 생각보다 아, 쉽고. 그래? 재료도 생각보다 다 익숙한 재료? 맛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 할 때. 겉에 마요네즈 바르면 더 맛있다. 겉에다가? 마요네즈 응. 바르면 겉이 응. 더 크리스피하게 만들어져. 아~ 소세지 만들 때 이 삼겹살도 같이 섞어서 만들거든. 아. 이게 지방이 한 최소 10%? 한 20% 정도 들어가주면 맛있거든? 개인적으로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이 있고 요거랑 이거는 뭐, 지방이 등심이랑 거의 없네. 저 우두는 지방이 거의 없어서 삼겹살 따로 좀 가져왔어. 자, 반주 나도. 내가 빵 만들어 보니까 진짜 빵 만드는 게 이것도 진짜 정성인 그래, 것 같아. 그래, 나는 못한다니까. 그 막 그 빵은 발효하고 온도가 엄청 디테일하게 맞춰야 되잖아. 엄청 까다롭고 수정 불가야. 어. 이거 한 2시간 반 걸린다. 도넛츠? 어. 이게 왜냐면 반죽하고 발효하고 하는데 한 2시간? 어. 오늘 너 저녁 영업하는 거잖아. 어, 나 오늘 영업하러 가야 돼. 그래서 그 전에 딱 맛볼 수 있게. 아, 오케이, 오케이. 나갈 때 아니면 하나 손에 들려가지고. 아, 오케이, 좋아. 내가 시트지도 다 사왔어. 좋아. 이거 봐, 승기야. 와. 신기하지? 와. 야, 이거 뭐. 그 순대집에서 하는 거 같은데? 그치. 오, 대박이다. 야, 그렇게 하나하나 다 가는 거야?
먹어야지. 나도 이제 반죽이 형태를 잡아가지. 와. 근데 난 진짜 연예인 안 했으면 난 식당 했을 것 같아. 왜? 몰라, 나도 요리하는 게 진짜 재밌어. 그리고 내가 한 거를 먹고 막 맛있어 해주고 리액션 좋고 기분 좋아해주면 그것도 되게 좋아. 아. 음식하는 것도 공연하는 것 같아. 나는 약간 그치. 그런 느낌 진짜 많이 받거든. 내가 고등학교 때 연극부 했었거든. 아 진짜? 어. 아 이제 그 학교에서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 어 근데 어떻게 연극에 관심이 있었네? 그때 그 무대에 섰을 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어. 관객들이 날 보고 있고. 어. 그래서 우리 공간에 아일랜드가 있고 핀 조명을 해놓은 게 다 그렇게 그때 그런 느낌 때문에 해놓은 거거든. 아 너희 연구소 거기에. 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대 올라가는 거 되게 무서워해. 아 그래 그래. 되게 긴장하고. 아니 우리도 긴장하는데 뭐 올라갈 때. 아 근데 그건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내가 취미로 할 때랑 직업이랑 지금은 직업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 맞아. 그때는 그런 거였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내 취미로 이렇게 만드는데 친한 사람들과 같이 먹자라고 초대를 하는 느낌이었으면. 어. 그럼 웬만하면 칭찬해주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진짜 돈을 받으니까 그분들도 내가 돈을 낸 거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잖아. 그치. 처음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었어. 초창기에? 어. 근데 수원 거기 농장에서 할 때는 어. 모두가 다 칭찬했잖아. 그치. 너무 맛있다고. 어. 근데 식당 딱 오픈하니까 그 약간 그 비평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어. 어렵지. 어. 나는 그게 그래서 지금도 막 그런 악몽을 자주 꾸거든. 어. 그래서 너나 이제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배우분들이나 만나면 진짜 너무 진짜 참 진짜 존경스러운 게 약간 그런 거야. 근데 가수들도 그거 엄청 스트레스 받아. 그니까. 왜냐면 가수만 하면 어. 1년에 앨범이 진짜 두 장 이상 내는 건 진짜 힘든 거거든. 어. 근데 1년에 두 번 딱 무대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어. 근데 그게 아. 평가를 안 좋게 어. 받아버리면 어. 다음이 없는 거야. 다음이. 아, 그치. 다음이 너무 힘든 거지. 뭐 핫도그 먹을 생각하니까 옆에 감자튀김 같은 거 튀길까 하다가 아 너무 좋지. 감자튀김 아, 어, 조금 아, 식상할까 봐서 어니언링 튀기려고. 너무 좋아 어니언링. 여기 집에서는 튀기는 게 되게 좀 약간 큰 행사란 말이야. 맞아, 집에서 맞아. 기름 채우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잘 못해. 맞아. 그래서 튀김 기름 올릴 때 튀길 수 있는 거 다 튀겨봐야 돼. 우리 옛날에 고등학생 때쯤 아웃백 엄청 다녔었잖아. 유행이었었잖아. 난 아웃백이 아직도 기억나. 뭐. 중계동 은행 사거리 있었거든. 아, 그래? 내가 어. 학원 다니던데. 어, 어. 그러면 거기는 어. 막 모의고사 이런 아이 그런 거 있지. 어. 모의시험 어, 어, 어. 그런 거 잘 봐야지 가거나 아, 그래. 아니면은 졸업식 때 성적 잘 받았거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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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때 아니면은 어. 아웃백은 못 가. 나는 버거킹하고 스타벅스를 데뷔하고 이후에 처음 먹어봤거든. 아 진짜 데뷔하고 처음 먹어봤다고? 없었어. 우리 동네는 아... 나 창동 살았는데 창동에는 어. 그거만 있었어. 파파이스. 아 나는 수원 살았어. 아주 수원역 그 수원 역사 애경백화점 그때 거기에 있던 아웃백 진짜 거기 가면 그 동창들 다 만날 수 있고 약간 그런 아웃백? 분위기였어. 어. 예전에 거기 블루밍 어니언이라고 지금 없어졌는데 메뉴가 어, 어. 이 양파를 통째로 튀긴 거 있었거든. 이렇게 꽃처럼.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양파를 꽃처럼 튀겼어? 양파를 통 양파를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연꽃처럼 이렇게 튀겨. 아, 그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 양파 하나씩 이렇게 똑똑 떼서 무슨 드레싱 찍어 먹는 메뉴 있었거든. 다음에 그거 한번 레시피 한번 찾아봐야겠다. 할 수 있을지. 와, 뭐야, 무슨 냄새야, 이거? 원형이. 야.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맥주를 바로 따야겠다, 나. 와. 맥주 박이다. 빵가루 대박인데? 왜 이렇게 바삭해? 장난이지. 어. 좋아, 좋아, 됐어, 용호가. 오. 이제 커스터드야, 이제. 와. 와, 야, 완벽한 점수이다, 야. 됐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오, 승기야, 그럴듯해, 저거. 어? 그럴듯해. 어. 아니, 되는 것 같아. 어. 맛있어? 2만원짜리, 2만원짜리. 아, 그래, 2만원짜리 같은 거야? 진짜 2만원 하겠다. 1만원 하겠다, 1만원. 아. 먹어볼까? 먹어봐. 엄청나지? 와, 맛있다. 사실 내가 만든 도너츠는 전문점 가면 비슷한 맛이다. 근데 이건 없어. 이 핫도그는. 아. 근데 여기 안에 재료를 막 뭐 넣느냐 또 달라지거든. 소스 나는 오늘 소고기, 돼지고기 섞었고 이거보다 더 촉촉하게 먹을 거면 지방을 더 섞어도 되고. 익숙한 식감을 원하면 지방을 좀 더 넣어도 되긴 하겠다. 맞아, 맞아. 이건 지금 좀 약간 담백한 느낌? 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중에 파는 건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2만 4천원까지 사 먹을 용이 있어. 와. 와. 와, 안에 꽉 채워줄게, 내가. 오, 부풀어 오른 거 보여? 오오오. 오른 거 보여? 오. 저쪽 틈으로 세워놓으려고 그래, 밑에 쪽. 와. 와우. 자, 이거에. 와, 나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먹어봐. 와, 미쳤다. 먹는다.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와. 뜨겁다. 되게 뜨겁다. 여기서부터 먹으면 되나? 와! 와, 장난 아니지? 잘 익었어? 잘 익었네. 생각보다 잘 익었는데? 잘 익었어. 와. 괜찮아? 진짜.
와 이거 진짜 소스다. 찐이지. 이거 어떻게 음료만 들어? 야 됐다 됐어. 와 너 가기 전에 와 나 바닐라빈 이렇게 많이 바꾸는 건 처음 보는 거 같아. 이거 이게 매장에서 할 수가 없어. 가성비 때문에. 와 먹고 싶다. 이게 지금 요 정도 하려고 하는데 거의 2만 원 넘게 쓴 거잖아. 도넛 치면 그래서 사 먹으면 돼. 여기 쿠팡이 배달 잘 되잖아. 처음 보는 맥주다. 아니 오늘 용이 안 갔으면은 처음부터 그냥 같이 먹고 좀 코스 제대로 하는 건데. 자 오늘은 아하. 유용표 소세지 수제 완전 수제. 이게 아까 와서 많이 봤으면 기계에다가 돼지 그 내장 막 그냥 씌워가지고 살짝 순대 비슷한 거구나 이게. 그치 순대 순대도 이렇게 하는 거지 순대도. 순대도 이렇게 뭐 막 안에다가 이렇게 고기 넣어가지고. 맞아. 이거 먹어봐. 시중에 파는 소세지가 물론 맛있지만 그거는 지방이 진짜 많은 거라는 거 이제 알아. 이거는 시중에 파는 소세지랑 크게 다른 게 뭐야 얘랑? 아니 완전 리얼로 해서 저기서 지금 구웠잖아. 그럼 완전 다른 거지. 시중에서 파는 거는 뭐야 그러면? 안에를 시중에는 그러니까 공장이냐 핸드메이드냐. 핸드메이드냐? 그러니까 AI가 기타 치느냐 형이 기타 치느냐 그 차이인 거야. 뭔지 알지? 미디로 찍은 거냐 사람이 미디로 찍은 거냐 사람이 연주한 거냐. 네. 그 차이지. 그리고 이거 저 퀄리티가 다르겠지. 배고프네 벌써. 그래도 소세지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일단은 우리 크루가 먼저 먹어봐야지. 아~ 와. 혹시 햇떡을 많이 먹어요? 저는 진짜 좋아해요. 나는 옛날부터 켄터키 그거 알지? 켄터키 프랑크 쫀쫀해요 빠방 이거 있잖아. 뭐라고? 아 몰라 그 광고 몰라 그거? 그게 뭐야? 켄터키 프랑크 쫀쫀해요 빠방 이거 몰라? 몰라. 근데 아니, 켄터키 프랑크 몇살이야? 아 미안해. 뭐, 아 옛날에는 그런 쫀쫀빠방? 아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가? 아니 보통 분홍 소세지 위주였다가 햄이 등장했을 때 켄터키 프랑크 이거 줄줄이? 어 아 줄줄이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진짜. 아 레이디 퍼스트. 오 감사합니다. 와 먹어. 이거 한 입에 들어가나? 이게 썰어서 먹으면 맛없는 줄게. 아 그건 맛이 없지. 어때요? 어때? 맛을 표현해 봐봐. 저기서 건반에 앉아서 음악으로 표현해 봐.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른 이거 소세지 느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막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소세지가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막 수제 소세지 한다고 해서 그런 느낌도 아니고 정말 네. 완전 고기가 꽉꽉 찬 게 느껴져. 네. 야 그래도. 아. 되게 첫 게스트로 우리를 또 불러줘서 너무 영광이다. 아니 그래도 맨날 와가지고 우리 중간 세팅 바꿀 때만 와서 연주만 하고 가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아니 뭐 조금씩 먹긴 했는데 제대로 먹으니까 이제 제대로 먹어야지. 이게 뭔가 제대로 먹어야지. 디너 하는 거 같네. 근데 이 소세지 맛있는데? 형이 나랑 같이 알고 음악한 지 얼마나 됐지? 10년 다 됐대요. 10년? 10년 됐나 벌써? 근데 처음 본 거는 아니야 더 오래됐어 그지? 나 꽃처럼 앨범 처음 봤으니까 2009년이야 그거 4집 한참 4집. 페드로 쓰고 다닐 때 요만 그때 그 유행이었다고 어? 그게 핫했어요 웬만한 애들 다 맞아 빅뱅도 쓰고 다녔어 그때. 아 그때 유행이었지? 오빠도 페드로 쓰고 다녔잖아. 아니 조금 있어 페드로한테 모자가 더 작고 좀 안 예쁜 페드로를 주로 썼지. 그때가 막 병호 형이 한참 이제 형 위에 그 기타리스트 누구지? 아 준호 형? 홍준호 형님이 이 음악씬에서 막 제일 한참 많이 치실 때 아니었나 그때가? 아 그때 막 형 많이 치고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이 형 아니야? 아니 뭐 이제 좀 민망하니까. 아 근데 그 준호 형 내 세대부터 이렇게 되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았어. 그러니까 좀 많이 튀어나왔지. 아니 기타리스트들은 어떻게 꿈을 기타리스트로 갖게 돼? 형은 어땠어? 고교 시절로 가야 돼.
아, 형도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 그러니까 제대로 친 건 고등학교 때부터인데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중3에서 1학년 넘어갈 때 처음 여자친구 사귄 거야. 교회 누나였는데 교회... 하, 씨, 역시 교회 오빠였구나 형. 오빠는 아니고 교회 동생이었지, 그 누나. 교회 동생. 근데 교회 형이, 기타 치는 형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와, 너무 멋있다는 거야. 근데 질투가 막 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누나가 다른 형을 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누나가 내 여자친구 상태에서 와 멋있다 이럴 수 있잖아 사람이. 근데 그때는 이제 나이도 어리고 이제 막 그 패기가 넘치니까 그 형을 찾아갔어. 나 기타 좀 가르쳐달라고. 그리고서 계속 치다 보니까 걔랑은 헤어졌는데 기타는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진지하게 이제 하게 되다가 정신이 든 거지. 아, 이거를 취미가 그럼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타로 아예 세계를 딱 들어간 거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재미없는 얘기인데. 저 바베큐 딱 열어서 연기 쫙 불 피우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내가 보기엔 슈가 파우더는 우리 G키로 하자. 키는 G키로 정하고. 해봐. 오, 좋은데? 이거는 저기 거기서 같이 치게 해보자. 같이. 유지아 선배 아니야? 어, 아, 그러네? 감성적이네. 네. 슈가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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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보사노바. 슈가파우더. 네. 이도마이나. 오호. 어, 전배우 느낌 나는데? 전배우 느낌 나는데? 전배우? 전배우 느낌으로 쳐줘봐. 전배우. 아, 오케이. 바베큐가 내가 보니까 좀 미국스러워. 냄새도 그렇고. 맞아. 뭔가 좀 바베큐 하면 좀 터프하면서 근데 터프한데 이게 유영욱 셰프님 보니까 또 나름대로 섬세하게 바베큐를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터프한데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막 좀 너무 터프한 것보다는 살짝 블루지하게 좋겠다. 근데 조금 텍사스 느낌? 어, 텍사스 느낌. 어, 좋아. 저거 이거 열대. 텍사스. 그치. 텍사스 느낌으로. 좋아.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거기 이... 조금 재밌게 뭐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오케이. 이렇게 하자. 좋다. 사비 느낌. 이 여기서 사비는 한번 가져야지. 사비. 이쪽에서도 해줘.
이쪽에서 오케이 원, 투, 쓰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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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약속할게. 이거를 좀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비지 음악같이 비지 음악으로 줄 수 있어. 좋아 좋아. 샤샬로